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첫 번째 시간은 트렁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렁크를 사전으로 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트렁크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보통 10개 이하나 많게는 10개 이상 또는 수십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는 다이어일까요? 트렁크뿐만 아니고 영어의 모든 단어가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이해하면 왜 그렇게 우리말로 여러 가지 뜻이 번역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어 하나에 나오는 수십 가지 뜻을 암기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미지를 이해하는 방법은 영어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지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트렁크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의 트렁크가 있고, 나무의 몸통이라는 뜻이 있고, 코끼리 코라는 뜻도 있네요. 그리고 간선도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시외전화, 옛날 영어라고네요. 요즘은 잘안 쓴다고 그러죠. 그리고 장거리 직통 간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트렁크 호스라는 바지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뜻이 더 있다고 하는 요 트렁크를 검색을 해보죠. 그랬더니 나무의 몸통이라는 뜻이 있고, 코끼리 코, 큰 가방인 트렁크, 사람의 몸통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무 몸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렁크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트렁크를 검색하니까 이런 식으로 큰 가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보면 이런 식으로 나무로 만든 트렁크들이 있죠. 지금은 재료가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그큰 나무인 트렁크 줄기를 가지고 몸통을 잘라서 그것으로 트렁크를 만들었어요. 가방을. 그래서 이렇게 큰 가방을 트렁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그 물건을 싸울 수 있는 것도 역시 트렁크라고 하는 것이죠. 코끼리 코도 트렁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코를 보면 아주 굵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줄기처럼 굵죠.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코가 굵은 동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 줄기처럼 굵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해서 코끼리 코를 트렁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Trunk of Human Body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몸통이 나오죠. 팔다리를 제외한 몸통을 트렁크라고 합니다. 역시 나무 줄기, 나무의 몸통을 말하는 데서 사람 몸통도 트렁크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트렁크 로드라는 것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도로가 나오죠. 나무 줄기처럼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트렁크 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트렁크 라인스라는 것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요 기지국들을 연결하고 있는 주요 그 선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무 가지도 큰 몸통이 있고 장가지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굵기가 굵은 선들이 있고 각각의 집이나 사무실로 들어가는 가는 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굵은 선들을 트렁크 라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장거리 전화에서는 그렇게 썼었고, 요즘은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역시 그런 그 주요 라인들을 트렁크 라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렁크 호스라는 바지를 검색해 봤더니 아주 옛날에 있던 모양의 옷이라는 걸알수 있죠. 역시 이 모양은 그 몸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트렁크 호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렁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나무의 몸통이나 자동차 트렁크나 나무로 된 큰 가방이나 코끼리 코, 자동차의 간선도로 또는 장거리 시위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들이지만 영어에서는 트렁크 하나라고 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다이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본적인 뜻이 나무의 몸통에서 나왔고 그것으로 큰 나무 상자를 만들었고 그러다가 그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자동차 트렁크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나무처럼 생긴 코끼리 코 또는 간선도로 나무처럼 쭉 뻗었죠. 그리고 그 굵은 전선을 가진 장거리 시위전화 또는 인터넷선 등을 생각한다면 트렁크의 이미지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 단어를 사전만 보고 외운다면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권장할 수 없는 방법이고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단어를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그 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트렁크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쓰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이미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영어 단어는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단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다이어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누르시면 제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다른 강좌를 쉽고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